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경험 속에서 공감되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당뇨 공감 시간입니다. 오늘은 15년간 당뇨관리를 잘해오던 50대 남성분이 갑자기 발저림과 체중감소를 호소한 이야기입니다. 발저림과 체중감소가 갑자기 왜 생겼으며 일주일 만에 증상이 빠르게 소실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을 진단받은 초기에 내원한 40대 남성의 50대 형님이 오늘의 공감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병을 알게 된 40대 남성은 3개월간의 치료를 받고 당뇨 수치가 정상화되어 집에서 생활관리를 하던 중 한의원에 오랜만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최근에 건강검진 결과 당뇨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이번에는 한의원에 가시겠다고 하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동생보다 형님이 당뇨병으로 고생한 지가 더 오래되셨습니다. 형님은 30대 중반에 당뇨병을 진단받고 당뇨약 복용 및 식사, 운동 관리를 해온 지 15년이 되었죠. 동생은 46세에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병을 알게 되었고 형님이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아 왔기에 형과 다르게 한의학 당뇨 치료를 선택하셨죠. 근면 성실한 성격의 동생은 당뇨병 초기이기도 하며 3개월간의 치료를 통해 당뇨 수치가 모두 정상화되었고 한의학 치료는 종료, 그리고 집에서 스스로 관리를 한 지가 2년이 지나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한의학 당뇨 치료를 형님에게 함께 해보자고 권해보았고 본인이 치료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도 한의원 치료를 권했지만 형님은 한의학 치료보다 원래 본인의 방식대로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의원 치료를 마다한 형님이 진료를 받고자 한 것일까요? 동생의 연락 이후 2주 뒤에 형님이 내원하여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15년 이상 당뇨로 고생해 오셨지만 동생처럼 모험생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혈당 수치는 잘 관리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체중이 빠지고 다리저림이 너무 심해서 심각한 당뇨합병증이 아닌가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발저림 그리고 체중 감소의 원인을 찾기 위해 몸 상태를 체크하고 소변검사도 해보았습니다. 혈당 수치는 안정적이고 높지도 않은데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당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케톤 수치도 양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어떤 생활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해보았지만 특이사항은 없었고 식사량을 줄인 것도 아니었고요. 특별하게 복용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몸은 환자가 잘 알고 있다는 말이 사실인 듯 환자 본인이 한마디 하십니다. 2개월 전에 당뇨약을 타던 병원을 바꾸었는데 그 이후로 먹던 약 색깔도 바뀌고 며칠 뒤부터 체중이 빠지고 발저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처방받았다고 하는 당뇨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뀐 당뇨약 중에는 혈액 속의 당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약이 새롭게 처방되어 있었죠. 이 당뇨약은 미국 FDA에서 당뇨발 절단 위험이 높다는 주의 문구를 적도록 권고받은 약입니다. 혈당을 내리기 위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것이 늘어나면서 내 몸에 쓰여져야 할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해진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 케톤이 발생하여 소변에서 케톤이 양성이 나온 것이고 체중도 빠진 것입니다. 환자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현재의 문제는 당뇨약의 변경 때문에 생긴 것인 듯 하니 처방받은 내과에 가셔서 현재 증상을 설명하고 상의하셔서 약 처방을 한번 바꿔보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동생과 달리 형님은 당뇨병을 한의원에서 치료하기보다 현재 불편 증상을 한약으로 개선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하지만 이 환자의 경우 발저림, 체중 감소는 복용 중인 당뇨약만 바꾸면 해결이 될 문제이기에 한약 치료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연락이 오셨습니다. 병원에서 당뇨약을 다시 바꾸고 나서 증상이 사라졌다고요. 당뇨합병증이 아닌
당뇨약에 의해 생긴 증상이다 보니 발저림과 체중 감소가 약을 받고자 빠르게 소실된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정말 다양한 몸 상태이고 같은 증상이지만 증상의 원인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 이번 환자처럼 혈당을 내려주는 당뇨약의 종류에 따라 생기는 몸의 증상도 있음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용 중인 당뇨약이 어떻게 내 몸에서 작동하는지는 알고 있으셔야겠죠?